김봉원 형제님도 그렇고 오전에 이제 그러한 양성 반응이 나와서 이렇게 병원을 가셔서 더 이렇게 보신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참 주변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럴 때 따뜻한 문자나 전화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또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그 성에 큰 기쁨이 얻었다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게 될 때, 가끔 제게 이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하느냐? 또 어떻게 하면 가족들에게 또는 잘 알고 있는 지인에게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이 화장품을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화장품을 써본 사람이 이 화장품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이 화장품이 잘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와 같이 이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 뭐 5장 24절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잘 이렇게 설명될 수도 있지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믿었던, 그게 자신이 주님을 믿었던 그 간증을 있는 그대로 하게 될때 공감을 얻게 되고, 또 그거보다 명확한 복음 전도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표현한 이 구원 간증,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변화되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세 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복음, 또 가장 실질적인 그러한 전도가 자신이 경험한, 또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또 성도님들이 믿고 성도님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제게도 참이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먹이고 입히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저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했었고 경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 경험할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 자신이 경험했던, 또 자신이 함께 누리고 만져졌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저는 오늘 그 제목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다윗 또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은 긴 여운을 남겨주는 이 말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뭐 이미 찾아보시지 않으셔도 대부분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사실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또 그의 노년에까지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이 하나님,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아마 이 단문장으로 아마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에 대해서,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목자이신 그분은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어려운 표현으로, 히브리어에는 미어알료 형태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그 표현입니다. 이것은 부족함이 없게 해 주셨다라는 완료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없을 것이다 라는 불확실한 의미가 아니고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담긴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현재인 지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확신에 찬 말로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러하십니까? 저 또한 그러하다고 고백되어집니다. 이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그냥 노래하고 상상하고 생각되어졌던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처럼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이 누려왔던, 또 자신이 함께 느꼈던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의 표현으로 이 23편을 적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푸른 풀밭 또는 쉴만한 물가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이 양에게는 이 먹을 것이 풍성하고 마실 것이 풍성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먼저 그들로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시고 물가로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온전한 심의 환경을 주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양 그림이 많이 나오죠. 또 목자와 양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서 있습니다. 서. 앉아서 이렇게 있는 사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은 잘 눕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겁이 많아서. 자신이 완전히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때만 눕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고 배가 고프거나 또한 목이 마르거나 아니면 이 파리떼나 어떤 벌레떼들이 막 자기를 이 괴롭히지 않거나 아니면 옆에 양과 다툼이 없거나 이렇게 온전하게 자기가 편안한 가운데 있을 때만 양은 눕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환경에 불안함이 있으면 양은 눕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라고 이 표현하는 것은 이 양이 온전한 심을 얻었다. 그리고 그것이 안전하게 보호되었다. 제가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러한 안식을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양이 얼마나 겁이 많은지 우리가 생각하면 양이 그냥 시냇가에 가게 되면 물을 금방 먹을 것처럼 보이지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살이 빨라도 겁이 나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보통 어디에 물을 먹냐면 고인물을 찾아요. 안전하니까. 근데 그 고인물들이 대체적으로 좀 섞거나 상태가 좋지 않는 그러한 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살이 거세면 이 목자들이 이 물살이 양들이 물을 잘 이렇게 물살이 거세면 물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돌을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물살이 세지 않게 딱 이렇게 막아둡니다. 그럼 양들이 이렇게 고인물처럼 생각해서 그 곁에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와 같은 좋은 목자가 아니면 이 양은 물을 흠뻑 마실 수도 없고 그냥 알아서 그냥 풀을 뜯어 먹어라고 한다면 이 풍성한 꼴을 얻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제 몽골을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몽골은 몽골 사람보다 이 가축 숫자가 더 많습니다. 양이 한 4천만 마리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 양을 이제 보고 양이 어떻게 먹는지 또 어떻게 꼴을 이렇게 찾아다니는지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양이 꼴을 찾아가는데 아침에 출발했는데 한참 뒤에 꼴을 이제 먹고 또 저녁 늦게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이 몽골 지역이 이제 풀이 이제 자라게 비가 강수량이 적다 보니까 이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 않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이렇게 그 풀들을 이미 다 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풀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이 가야 되고 또 그곳에서 먹고 돌아오는데 시간이 그만큼 걸립니다. 근데 목자는, 좋은 목자는 양들에게 그냥 가서 그것을 먹어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가 먼저 가서 풀이 충분히 있는지를 확인하고 양들을 이끌어가서 충분히 먹이고 그렇게 돌아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 광야지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해 보기에는 먼저 거할 곳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을 구름과 불 기둥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선한 목자는 이 풍성한 꼴들을 먹이기 위해서 먼저 그것을 답사를 하고 양들을 인도하고 또 양들을 살피고 충분히 배부르 이후에 또 그를 이렇게 안전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봤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참 안식을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안한 삶을 누려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곳을 찾아서 그것을 찾아 헤매는 그리고 진정한 힘을 누리고자 하지만 온전한 힘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찾지는 않겠지만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저희 나라는 물이 귀하지 않죠. 제가 몽골 갔을 때 그걸 처음으로 느꼈는데, 저희가 머물렀던 숙소는 꽤 괜찮은 숙소였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가 제공되는 거예요.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몽골 여행을 했기 때문에 좀 입맛이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식사가 좋은 숙소이기 때문에 괜찮은 음식이 나올 거라고 딱 했는데, 아침에 딱 앉아서 있는데 직원이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계란, 후라이 갓된 계란과 물한 잔이었습니다. 이게 아침 식사였습니다. 그것도 호텔에서. 근데 계란은 몽골에서는 구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날씨의 기온이 워낙 변화가 있다 보니까 다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수입해 보니까 진짜 귀한 계란이고요. 물은 아주 사막에서는 비가 적게 온이 나라에서는 이 물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제가 공항에서 그냥 물 하나를 샀는데 5천 원 정도 줬어요. 그때 당시에. 5천 원 정도면 뭐 비싸도라고 생각했지만 그 나라 우리나라의 이 돈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는 이 5천 원이 말 그대로 2만 원 주고 사 먹는 거예요. 이 500원짜리 생수를 2만 원 주고 먹는 것 같은. 그러니까 아침 식사가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이 엄청난 값인 맞아요. 아, 물이 이만큼 귀한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 물은 얼마나 귀합니까? 이 생수의 근원, 정말 이 오아시스의 그 물을 마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이 삶과 직결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이 물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여기에 보면
이게 터진 웅덩이다. 이것은 결국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그 삶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이미 생명의 근원에서 잘려졌을 뿐 아니라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이 사막에서 이 물을 마시면서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온전한 힘은 누려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의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안식과 평안과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충족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누려질 수 없는 이 안식, 저희가 그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가졌다는 표현이 있죠.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3절을 보게 되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내 영혼을 이 소생시킨다라고 할 때 이 소생이라는 단어는 원래 있는 자리로 되돌려 놓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될 곳에 대해서 이탈되어졌을 때, 자리를 벗어났을 때 다시 되돌린다라는 의미로 이런 소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양은 방황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시력이 나빠서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다 보니까 엉뚱한 데 가기도 하지만, 아주 양에게 있는 고집스러운 이기적인 이 고집이 있습니다, 양은. 그래서 이기적인 이 기질도 한몫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눈앞에 있는 것들만 따라가다 보면 이탈하기 쉽죠. 그래서 예, 다른 이 사나운 짐승들의 먹잇감이 예, 되기도 합니다. 또 양이 예, 다리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잘 뒤집어집니다. 근데 이 뒤집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면 이 복수에 가스가 차서 양이 죽는 경우도 혹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양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그래 잘 먹고 좀 뭐 두고 난 다음에 초장에 두고 그냥 잘 먹고 있겠지, 이렇게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몽골에 갔을 때는요, 이 굉장히 넓은 지역에 양대를 풀어놨는데 이 뭐지 망원경 비슷한 걸로 계속 이렇게 눈으로 봐도 보이는데 계속 이렇게 살피는 이 모습들을 봤어요. 이 목자가 항상 양들을 살피더라고요. 어디 벗어났는지도 확인할 뿐 아니라 가다가 휙딱 뒤집어졌는지 아니면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를 양들은 계속 양들을 살펴보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양이 뒤집어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서 양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목자를 떠난 양은 항상 위험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죽음에 이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참 영혼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왔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참 그러한 습관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예. 참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저희 집에는 이제 TV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 어느 순간에 그냥 자리에 앉으면 리모컨이 어딨나 이렇게 더듬게 되는 그 모습들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요즘은 자동으로 그냥 휴대폰이 손 앞에서 뭐 유튜브나 뭐 이렇게 참 이 육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계속해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참 원래 주님과 함께 있던 이것으로 우리를 다시금 이 되돌려 놓으면서 다시금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의의 길이란 바른 길을 말하죠. 원래의 자리를 되돌려 놓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걸고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걸고 가장 바른, 가장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이 여기까지만 되어졌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야. 참 신실하신 분이야. 역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4절부터 또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3절까지는 평안하고 안정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지만 4절에는 다윗이 항상 그러한 길만 걸었던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맹수들이 숨어서 양을 노리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죽음의 위험이 큰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골짜기를 다닐 때 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난의 길, 어떤 위험의 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주께서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당신께서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당신이란 이 표현은 멀리 있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여보 당신. 예. 어떨 때는 싸울 때는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할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주님께서 내 옆에 항상 바로 앞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길을 걸을지라도 내 곁에서 바로 옆에서 당신께서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이러한 어려움에서도 당당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3년 전에 요로 결석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아픈 이야기 많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콩팥에 이 손톱만한 이 돌이 나와서 이 요관에 딱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관에 막혀 있다 보니까 콩팥이 한 4배 정도 부어, 구멍을 막아버렸으니까 4배 정도 부었고, 저는 이것을 빨리 깨뜨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그 CT를 찍었을 때, 여기 딱 있으니까 요게 또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은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요즘은 워낙 잘 돼서 이제 등 뒤에서 이렇게 강력한 이 음파를 통해서 파쇄를 합니다. 이 파쇄를 하게 되면 제가 뭐 거의 한 70kg가 넘는데 제 몸이 덜썩 이렇게 될 정도로 뒤에서 빵 때리면 몸이 덜썩거립니다. 이게 굉장히 이렇게 돌이 이렇게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아픈데 뒤에서 망치로 때린 것 같이 때려버리니까 두 배나 아프게 되죠. 나중에 되면 이렇게 막 이 소변에 피가 며칠 동안 이렇게 흥건히 나옵니다.
근데 보통은 마취제 비슷한 안정제 뭐 이렇게 진통제 이런 것들을 링겔을 놔주고 그거를 한 이후에 한 시간 요렇게 있다가 가서 이렇게 누워서 이제 파쇄시술을 하는데 저 상황도 굉장히 급했을 뿐 아니라 이게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의사가 진통제 없이 그냥 해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냥 곧바로 그냥 그 기계 위에 눕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빵 하고 저를 딱 등을 때렸을 때는 그냥 이거 기절할 것 같은 고통이 왔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몇번 정도 두드리냐면 3,000번에서 4,000번 정도 두드립니다. 이렇게 빵, 빵, 빵할 때. 근데 두 번째 맞았을 때는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만해달라. 뭐 이건 막 이렇게 막 외치는데 뭐잘안 들렸는데 그냥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편 23편 말씀을 떠올리겠어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기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다시피 제가 이 순간을 어떻게 3,000번, 4,000번을 견뎌낼까요? 거의 한 4, 50분 정도 걸렸는데. 근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겪어보지도 못했던 이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이렇게 시편 23편을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건 저만 처음 했던 건데요. 정말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싹 안뜻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0분 뒤에 의사가 깨우더라고요. 다 끝났다고. 참, 나의 목자, 내가 비록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은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제 앞에서 저와 함께 그곳에서 저를 품어오시면서 어떤 분이 그런 시도 있죠. 사막 가운데 걸어갈 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죠. 왜이 사막에 혼자 거기를 걷게 하셨냐고. 예? 근데 그 시에 보게 되면 그 발자국이 누구 발자국인지 보라. 보니까 누구 발자국이었어요? 주님의 발자국이었어요. 주님이 자신을 그 사막 가운데 얻고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갔던 거죠. 본인이 걸어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업었다라는 그 시를 보게 될때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과 평안한 환경에 가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삶의 폭풍우를 만날 때 그것을 잠잠케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건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더불어 그 고난 폭풍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는 기도 또한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세 번 여기는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세상에 만물의 창조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이 음식이 풍성한 가득 찬 상을 차려주시고 최고의 존중의 표현으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잔이 넘치도록 마실 것을 주십니다. 누구 앞에서요? 원수의 눈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따른다라는 표현이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 조금 다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실제적으로 이 따른다는 부분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이 적군이 도망가잖아요. 그 적군을 놓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그 적군을 이렇게 어떻게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평생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게 되고, 또한 내가 그 안에 거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여주시고 내게 행하고 계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참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와 같은 놀라우신 사랑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혹 정말 이와 같은 시편에 있는 23편에 있는 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가, 혹시 의문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시력이 좋지 않는 양처럼 우리 눈에 목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의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속상해서 섭섭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도 불만도 있을 수 있죠. 분명한 것은 이 시편 23편에 나와 있던 이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동일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한영님의 예배 시간에 기도에, 이 감사의 기도의 그 내용처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잖아요.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자신의 힘명 같은 그 아드님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장래의 일도 현재의 일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쫓아오고 있고 우리를 따르고 있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과거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고 영원히 그 하나님이 좋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이 좋은데 그 하나님을 제가 떠날 수 있을까요? 못 떠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잘 될 때, 내가 원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렇게 찬송을 하지만 지금 그와 정반대되는 그러한 상황에 된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자식이 속삭이고 또 여러 상황이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 입에서는 이 시편 23편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 상황은 그러할지라도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저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영혼의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께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저희들의 이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신 것, 그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렇습니다. 혹 저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여전히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 저희들의 삶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모두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삶을 늘 추구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나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돌려드립니다. 아멘.